부총리님, 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더라고요. 근데 정유시설을 피해서 공격했다는 이유로 국제유가가 6% 급락을 하고 미국 증시는 오르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보셨죠? 네. 이렇게 아, 뭐 못 보셨어도 있겠습니다만 이처럼 요동치는 국제정세가 우리의 경제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로 튈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부총님, 이러한 우려전쟁이나 중동지역의 긴장이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얼마나 미치고 있을지 어떻게 전망할지 짧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금 뭐 중동이라든지 그다음 글로벌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이 계속 심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뭐 미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정부 포함해서 그다음에 한국은행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이 함께 그 컨틴전시 플랜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업데이트하면서 그분들을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질의는 이처럼 북한의 이제 무모한 행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그 이렇게 투자한 대북 사업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 보도 자료는 지난 15일에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가 폭파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노동당 명령에 따랐다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이 완전히 분리됐다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 사람들은 이제 북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비롯한 모든 이제 시설물들이 해체하거나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이런 사태를 보면서 통일운동을 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께서는 통일을 하지 말자, 두 개의 나라를 국가를 수용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통일은 계속 노력해야 되고 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난번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부를 믿고 북한에 투자를 했습니다. 대북 교역에 단절된 지금 투자자분들이 빚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원책으로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운영자금 지원과 대출을 진행했는데 점점점 회수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총 283개의 기업이 액수로는 2,741억 원에 이제 달하고 있습니다. 기업당 10억 골의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지금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한 10년이 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대표가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법인이 파산되거나 면책을 함으로 해서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 118억이 됩니다. 그다음 다음을 보면 이런 이제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이자를 못 내서 연체하고 있는 금액이 27억이 연체 이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얼마 전에 박수영 의원 얘기하신 말씀도 보면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가 북한에다가 차관을 해준 게 1조 4,9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직까지 그게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라 일이라 하지만 지금 수출입은행 자료를 보니까 연체 중인 기업의 숫자가 81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북 사업을 이제는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이제 남북 협력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이 기금 사용에 대한 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총님 대북 사업은 이제 재개가 좀 어렵다고 보는데 적절한 보상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더 이상 희망 고문을 하지 않고 살아생전에 그 여러 가지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북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 좀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추가 피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걸 그 좀 회수가 어려운 네,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주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출위원회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들을 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통일부와 또 기재부와 함께 어떻게 예,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통일부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